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인기 코너죠. 안변세, 안진걸, 변희재, 임세은의 좌우 중도합작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매주 이 수요일 이 방송 여러분도 기다리면 저도 기다리거든요. 두 분이 이야기하면 많이 배우고 재밌습니다. 와,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두분 다. 이번 주도 일을 많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도 집회하고 일요일 전주를, 날은 네. 전주에서 정말 집회하고 또 뒤에 대화도 나누고 좀 힘들었죠. 저는 뭐 이번 주 그렇게 방송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좀 여유 있게 지내고 지금. 시사폭격하고 오셨나요? 좀 방송이 좀 아니, 줄어들었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연휴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쉬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또 박동희자 방송을 목포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주말에 이번 주말에 그래서 5월 토요일 날 방송 안 14일인가? 했죠. 임선생님 굉장히 피곤하신데 일단 어제 심야에 라디오 방송이래 라이브 방송 라이브 네 하는 거 잠결에 잠깐 봤습니다. 아네 예, 잘나다가 근데 의리로 그 134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135명까지 올라가거든요. 138까지 아, 갔습니다. 138까지. 네 잘려다가 그냥 켜놨습니다. 괜찮아요. 좀 그래도 쉬어주세요. 의리로 서승만 TV가 들어오시대요. 네 턴나이트 TV가 들어오고. 네 아주 턴나잇TV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지다 그러니까 국자 서승만과 극우 턴나이트가 들어와서 서로 동지라고 네. 참이 윤석열 시대의 재밌는 네, 풍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네. 했다, 윤석열 덕분에. 어중간하면 서울의 소리에서는 지난 일요일 전주 집회 끝나고 쇼츠에 백은종 안진걸이 강민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 따로 편집해서 올렸더라고. 우리가 한때 우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려놨더라고. 네, 아이고, 자, 어제. 임선생님 피곤하신데 자 오늘 아침에 상을 드립니다. 또 11시 20분에 네이버 포탈이 스포츠 춘추라고 하는 이 훌륭한 매체를 갑질하고 보복해갖고 네. 기사 컨텐츠 제휴라고 그러죠. 검색 제휴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노출되는 제휴 CP라고 아니 그것을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CP라고 하던데 그걸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잖아요. 거기 기자회견도 갔다 오셨죠. 근데 맞습니다. 변 대표님도 옛날에 포탈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저는 싸우셨다면서요. 이거로 한 15년 전부터 싸워서 네.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포탈이 뉴스 편집 권한을 행사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사건 그거 아닙니까? 축구 협회 네. 불리한 기사를 스포츠인츠가 올리니까 네이버에서 축구 협회 전화 받고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건 수도 없이 이런 사례들은 이제 수도 없이 보복성,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박근혜 정권 때 뉴미디어 비서관이 포탈사 출신이에요. 네이트 포탈사 출신인데 제가 아주 강력히 반대했는데 포탈사 출신이 어떻게 포탈 개혁하냐? 포탈하고 야합하지 않겠냐?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포탈에 전화 걸어서 박근혜 불리한 기사를 내리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진성호가 유명한 말 있잖아. 네이버를 그 장악했다, 우리가. 진성호 것도 제가 폭로했죠. 아, 그랬어요? 오. 진성호 것도 좀 개인적으로 미안은 하긴 한데 내가 폭로한 게 아니고 이게 터져 나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뭐 제가 확인을 해줬어요. 그 진성호 씨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명박 대선 때 밤새 밤새 내가 작업해서 네이버는 내렸는데 다음은 말을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그렇죠. 났었는데 네이버는 그리고 그러면서 네이버는 장악이 됐는데 다음은 아직 멀었다고 말을 안 그런 식으로. 듣는다 이랬었고 근데 이게 사실 진성호가 억울한 게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제가 잡아낸 게 김근태 개성 춘판 있어요. 김근태 씨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때 2000 뭐 5년인가 그럴 때인데 개성에 가서 그술 먹고 그 개성에 있는 그 고려호텔 그 여자들하고 춤추는 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이제 있었어요? 남북 하위 국면에서 좀 하위 오바가 국민 술 있었나 보죠? 먹고 이게 다음 메인에 떠버렸거든. 30분 만에 사라져버렸어. 근데 모든 언론사에서 사진이 재밌으니까 여자 젊은 여자 한복 입고 춤추고 있으니까 네이버고 뭐고 다 올라갔는데 다음만 캡처 안 내려갔거든요. 됐나? 그래서 그거 누가 내려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제가 아는 게이 정도니까 네. 모르는 사이에 뭐 전화 걸어서 내리고 올리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번 사건은 그걸 이제 박동희 기자가 자기가 쓴 기사를 네이버가 타버렸다가 내려버렸는데 그렇죠. 이걸 폭로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네이버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면책을 하려고 어용들 불러다가 평가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서 심사해서 네이버 제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네이버하고 제휴가 안돼 있으면 언론은 인정 못 받아요. 아... 그러니까 언론사임을 입증해 주는 거야 네이버가. 웃긴다. 이 정도 권력이거든요. 그 실제 저 봤는데 언론사들이 광고 유치나 어떤 협찬 제휴 받을 때 뭐라고 써놓냐면요. 아마 임세현 대변인도 보셨을걸요? 이렇게 잖아요. 포탈 다음 검색 제휴 매체. 포탈 다음 기사 제공 업체. 그러니까 이제 제휴가 두 개가 있잖아요. 포탈하고 하나는 검색만 되는 거. 지금 예를 들면 금요한 뉴스버스하고 미디어워치만 해도 네이버에서는 검색만 돼요. 기사 노출은 안 돼요. 임세현 치면 뉴스버스에 나온 임세현 멘트와 미디어워치에서 나온 임세현 소장님 행동이 나와요. 근데 기사는 안 떠. 그러니까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사 검색, 기사 노출 제휴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라 해서 컨텐츠 제공하는 거에서 돈도 받고 이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몇백만도 보죠. 많이 보면. 이걸 잘라버린다는 거 회사 망해라는 건데 이유가 제가 좀 더 정확히 보니까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가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극악한 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축구협회 네이버에다 내려달라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웃기냐. 머리를 써가지고요. 바로 내리면 티가 나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살짝씩 노출을 줄여가지고 댓글이 서서히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페이드아웃 댓글. 네, 페이드아웃. 네, 네. 이것을 스포츠 유전주 박동희 기자님이 알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걸 대서특별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에 분명히 보복이 있을 거다 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보복이 들어온 거죠. 지금 갑자기 일방적으로 스포츠 춘추의 모든 컨텐츠와 이제 기사 제공 컨텐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리고 가처분을 걸었는데 네. 6개월 동안 법원이 가처분은 보통 금방금 하잖아요. 막 일주일, 2주일, 3주일 만에 받아주잖아요. 연합뉴스도 다 받아줬어요. 근데 스포츠춘추만 지금 심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복하는 거네요, 보복.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 정관들을 통해서 법원에까지 악영향,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가 법적 시비가 하도 많이 걸리니까 네. 이 저작권 침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판사 출신을 대표이사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에 있는 벤처 IT 기업들은 엔지니어가 대표를 하지 법조인 대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최첨단 기술 회사가 아니라 남의 거 훔쳐가는 회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소송이 많으니까 변호사가 이제 판사 출신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네이버를 비판하는 기사가 네이버에 게재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이른바 쇼핑 배달업체에서 경쟁사인데 예, 또 경쟁하고 쿠팡 가는 것들은 다 올라가는 거고 아~ 네이버 가는 기사 아예 안 쓰겠지 언론사들이 예. 네이버 가는 기사 쓰는 순간에 괘씸죄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을 완전히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기들의 정치 성향과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미 일찌감치 2007년도에 제가 예. 그 당시 저는 보수로 넘어갔을 때 이것 때문에 넘어갔는데 예. 보수의 고진아 의원하고 내가 입법을 했어요 고진아 옛날에 한나라당에 성균관대 총학생 그, 출신에 왜냐하면 네. 제가 그 보수 먼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하고밖에 얘기가 안 됐거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오진아하고 얘기를 해서 포탈은 검색 위주로만 가고 언론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을 제가 입법 발의했었는데 그때 그걸 누가 제일 막았냐? 민원연하고 언론 노조가 제일 막았다고 당시에. 아 그래. 당시엔 포탈이 그냥. 포탈이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는. 보수가 또 포탈을 지금 뭐 비호하고 이제 딴 쪽이 이제 뭐 반대가 되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제발 좀 지정론이 좀 벗으라는 겁니다. 예, 예, 예. 포탈이란 데가 언론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에 유리한 기사만 올라가고 네이버에 불리한 정적들은 죽이는 기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자체가 안 되는 거 이 자체가. 그리고 언론도 아닌데 언론사처럼 행사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일이죠. 언론사들도 지금, 외국이죠,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될 게 자 언론사의 역할을 하려면은 언론의 지위를 주고 언론의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포탈은 절대 언론사로 언론사가 아니죠. 언론사 들어가면요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만약에 포탈은 언론을 규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얘들 뉴스 포기할 겁니다. 언론의 규제는 일반 기업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얘네는 못 견뎌요. 네. 근데 기존 언론사들 어떤 짓을 했냐면은 자기들 신문 발전 지원금이나 이런 이 언론 발전 지원금을 자기들 독식하려고 포탈 언론사 빼줘 버린 게 언론사들이에요. 언론 역할하고 있으면 언론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빼준 게 언론사들이에요. 그거 아니 자업자득이네요. 협잡이 이루어진 거네요. 협잡이 그리고 이제 자업자득. 자기들은 또 네이버에 기사 팔아서 수익 챙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중동 플러스 한겨레 그냥 다 마찬가지인데 언론사들이 포탈에게 무릎 꿇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해먹으려다가. 그리고 이제
기사 언론사가 늘어나면 손해가 되잖아요. 분산이 되잖아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스포츠 추측 같은데 퇴출에 침묵하고 이런 미디어치나 무슨 뭐 민중의 소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기사 제공 아까만 CP라고 그랬잖아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계약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사 노출되는 거 검색은 돼요. 그렇게 엄격치 않아요. 1년에 한두 개도 안 해줘요. 뉴스타파도 겨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휴도 잘 안 해주는데 이 검색 제휴는 이제 기사 제공이 한 내가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라 200개. 근데 검색 제휴가 500개 정도. 그렇지, 검색 제휴 많이 해주죠. 한국 검색제. 언론사가 지금 한 만 개 가까이 되니까 만 개 중에 최소한 제휴로 들어와야지 언론사 평가 받으니 이게 20대 1 아니에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막강 권력이냐 그런데. 미디어워치 같은 경우는 지금 검색 제휴가 계속 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디어워치는 남이 쓰는 기사를 전혀 안 쓰거든요. 네. 그렇죠. 똑같은 기사가 없어요. 오락가이나 어뷰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뷰징하고 광고 쓰는 기사 하나도 없으니까 생짜죠 생짜. 미디어워치가 예뻐서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안 받아주려고 미디어워치를 모델로 내세워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들어오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미디어워치 말고는. 오락가이고 뭐 광고 쓰는 기사 없는 데가.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딴 놈들을 막아버리거든. 지금 오늘 임선수님 뭐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사이다. 윤석열 패러디한 발언하는 것 같은데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했는데 급시다 말씀하시던데. 아니, 한 말씀 뭐 시원하게 한번. 포털이 뭐라고 했나 기자 기억나나. 포털이 편집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뭐 포털 관련 포털의 무슨 역할입니까? 뭐 이렇게 또 몰라 무슨 말 했는지. 아니 그거 생각해서 했어. 그거 생각. 뭐 지금 소리. 쇼츠에는 무슨 똑센은 갓센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아 이게 저기 제가 보통 앞에서 끊고 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해라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아니 원래 더 엄청 더 빨리 하고 내가 이야기를 길게 시간 하셔야 없다고, 되는데 시간 없다. 옆에서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 계속 시간 뒤에 기자회견 몇 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박동희 대표님, 김선웅 변호사님, 인터넷 기자회의 이준희 수석부회장님 임세훈 소장 이렇게 네 분만 발언했어요. 김남국 의원 발언. 근데 이 기사가 네. 지금 내가 알기로 신문 거울 수밖에 안 나온 것 같아. 뉴스버스 소리 소리하고. 소리. 아 뉴스버스 나왔어요? 역시 뉴스버스 우리 이진동 대표님과 김태훈 기자님 의리네요. 이거 왜 안 썼겠어요 기사?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언론사가 네이버한테 아, 네이버한테 밑보일까 봐 네이버한테 다음한테 밑보일까 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네이버 언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하더라도. 그럼 진짜 기사 써주신 신문고 뉴스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는 상 줘야 돼. 지금 미디어 싸워 미디어 오늘 민중에서라도 쓴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데까지 안 쓰면 진짜 이건 너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거기는 부장이 그 지금 박동희 대표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뭐 비슷한 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땅콩 해양 조연아 사건 때 그 네. 땅콩으로 휙 던져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네. 무슨 쌍욕을 하고 게다가 일도 비합리적으로 야, 처리했는데 쌍욕까지. 사실 박동희 기자가 좀 이게 선량하고 착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포털하고 수많은 전화 했지만 쌍욕을 저한테 한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변 대표는 쌍욕하면 쳐 맞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뭐 아, 씨발 해버렸다잖아요. 뭐 씨발 해버렸다잖아요. 그러면 근데... 바로 네이버에 바로 찾아가야지. 너 거의 그대로 전화기 들고 있으라고 에이. 찾아가야지. 우리 박동희 대표님 너무 착하고 순하셔가지고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오마이뉴스가 인터뷰 한번 실어줬고 4월 17일 날 현재 확인된 건 신문고 뉴스와 서울의 소리. 아직 미디어스하고 미디어워치 안 하나요? 아 우리는 지금 오늘 그 태블릿 기사가 지금 워낙 밀려서 네. 우리는 안 써도 쓴 거나 마찬가지야 미디어워치는. 이미 다 안티포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이 네이버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제 정권 내려버린 다음에 다음 정권 들어오면요 네이버하고 그 다음한테 너희 언론사 할 거냐 안 할 거냐 언론사 안 하면 다 뉴스 내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기득권 언론사들 조중동부터 연합 같은 애들 다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고 네. 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뭐 청와대 부대변 출신 분들 뭐 기자회견 오늘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임선수 선생님. 이 언론이 이렇게 언론을 지원하는 역할이잖아요, 부대변인이라는 게. 네, 언론과 항상 소통하고. 네, 이제 그리고 작은 매체들하고 알려줘. 소통 잘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네, 좀 뭐, 큰 매체 매체에 아니라. 상관없이 네. 그냥. 근데 지금 포탈은 작은 매체들을 중소 매체를 알로 본다는 거예요.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다, 지들 마음대로. 이건 진짜 폭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동안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네이버가 사실상 AI로 기사 검색이 되고 기사가 노출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심은 됐지만 정말 이렇게 인위적인 사람의 작업을 할까? 했는데 그걸 다시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아니 AI로 네. 노출한다는 거 그거 자기들 얘기지. 네. 모르는 거야. 그렇죠. 아직도 시민들은 일면 윤석열 정권에게 유리한 기사가 많이 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조중동이 엄청 떴어 아침에 가보면 윤석열 찬양하는 기사들이 네. 이거 어떻게 알고리즘이 윤석열 윤빠일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개별로 지금 자기들 평가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 컴퓨터하고 다른 컴퓨터는 다르게 도는다 그럼 내 컴퓨터는 변희재의 정치 인식 그대로 편집한다는데 내 컴퓨터에 왜 윤석열 찬양 기사가 낯가리냔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 다음에 항상 윤석열 찬양이 또 있어요. 저도 아침에 다음을 잠깐 들어가 보거든요. 무슨 기사 있는지는. 근데 윤석열 찬양 기사 너무 많아요. 조선일보 기사 너무 많아요. 윤석열을 너무 검색해서 그런가?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윤석열 검색할 때는 거의 부정적 기사를 많이 검색했을 텐데 지금 내 화면에 부정적 기사가 떠있던 다 찬양 기사가 떠있다는 얘기는 알고리즘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알고리즘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그에 대한 모든 편집 책임은 회사가 져야 돼요. 그죠. 그 알고리즘 수식을 집어넣은 그 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이니까 몰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다 해도 너희들은 언론사니까 그럼 언론사가 되면 당장 발행인이 지정돼야 되고 편집장이 공개가 돼야 되고 독자들의 항의 전화 다 받아야 되고 그렇죠. 독자위원회 만들어야 해야 되거든요. 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다 제소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를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지금도 언론이 아닌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과 권력은 모두 누리면서 네. 그것도 거의 더, 최대 권력을 더 위에 누려서 있죠, 더 위에 아니 상위 권력이죠. 최상위 포식자인데 그리고는 심지어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동네 상권까지도 진출한다니까요. 네. 장악을. 근데 아무런 규제도 안 받아요. 그냥 약간 어쨌든 대형마트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걸 허점으로 노리고 돈은 돈대로 벌고 권력 권력 자 어쨌든 저 구글을 보시면요. 네. 구글의 화면에 덩그라니 하나 검색도 있죠. 맞아 검색어만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미국 내에서의 모든 컨텐츠 업체 이거들이 그냥 돌진해버리거든. 너 뛰면 죽어 이래가지고 그렇죠. 기사 띄우지 마라 그래서 말하고. 어쨌든 구글 때문에 미국 컨텐츠 업들이 먹고 사는 거고 네이버는 네이버 때문에 컨텐츠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다 빨아들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 미디어워치 그리고 임세은식당 TV, 안진걸 TV 이렇게 네 군데 생중계하는데요.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안진걸 TV에서 셰든크로우님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변희재 안진걸도 잘생겨 보인다. 내가 놓쳐가는 것 같다. 변 대표님은 원래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겨 보이는 것은 윤석열한테 열심히 싸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세은식당 TV 2만 600명 돌파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3만 명 돌파를 바라고요. 우리 미디어치는 35만 명 돌파한 거 지난주에 축하드리고 계속 축하드리고 40만. 인사TV도 2만 4천을 돌파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또 좌우중도 합작 핵심 유튜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포탈 특히 네이버의 행포와 갑질 문제, 스포츠 춘추대 보복 문제는요. 스포츠 춘추 박동 기자님은 오늘 또 느꼈는데 기자들 중에 알아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팬이라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 팬인 유명한 기자인 거예요. 존경받는. 스포츠 분야에서는 최소한. 근데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양, 그다음에 좌우중도 합작에 대한 지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박동 기자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네이버하고 싸우겠다. 아, 다시 네이버에 제휴 안 하고. 네, 오늘 선언했어요. 죽을 때까지 싸울 거 없습니다. 예. 일단, 제가 태블릿 정리하고 윤석열 끌어내리면요. 네이버 내가 한방에 정리할, 네이버는 훨씬 약한 애들이야, 걔들이.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유튜브가 더 문제인데, 네이버부터 정리한 다음에 유튜브도 정리해야 돼. 이거 더 복잡한 문제인데, 걔네들에 비하면 네이버는 쉽다는 거야. 그렇죠. 유튜브도 어지럽죠. 어지러워. 어지럽죠. 저희가 또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무슨. 아무튼 저희는 계속 좌우중 답장은 윤석열 퇴진을 1차 목표라고 그 다음에는 뭐 정책적인 차이가 있다더라도 포탈과 유튜브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계속. 예, 땡디 PD님. 그 돈돈님께서 창구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밴드 피님이 이거 맞지? 그 마이크 소리 이런 마이크 소리 아 이거 따다다다 아 이게 장구 소리처럼 장구 소리처럼 오 마이크 좀 잡았다고 아 그래요 아니 우리 미디어치님의 남아대리님께서 구독자 좀 그만해라 안진걸 돈진걸이 되는데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좌우중도 합작 저희들은 뭐 구독해달라 아니 후원해달라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 변대표는 거의 안 하고 임세은 소장님도 아예 안 하는데 저희는 진짜 후원해달라 말도 안 하는데 다만 저희들 구독자 늘어나면
좌우중도 합작과 윤석열 퇴진 세력 양이 늘어난 거잖아. 이제 그렇게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근데 구독자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싫다는 분도 제가 알 때는 자진하겠습니다. 자, 임신수 소장님. 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을 막 드렸던데 소리소리해서. 네. 누구 김연아가 1등했나요? 김연아가 1등했습니다. 그 김연아. 이야기 잠깐 하고 왜 김연아 1등인지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가서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뭐, 아 김연아는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문제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그때 노영민 실장님 관련해서 그렇게 맹비만했는데 자기 집이 대체했죠. 그렇게 난리를 피고 막 조롱하고 비꼬고 하더니만 본인 집이 대체 있어서 결국은 SH 사장에도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 물려받은 거였죠.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민주당의 이른바 뭐 돈봉투 사건 이게 나왔을 때 돈의 현수막도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뭐 더불어 더불어 돈 만진당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리고 방송 패널로 나와서 뭐 엄청 도덕성이 뭐 불감이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실이 아니래. 근데 심지어 녹취도 나왔고 거기 청년위원장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발, 내부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로 받은 사람, 준 사람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 드러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뭐 우리 보고는 너네 이름만 나와도 탈당해라 사과하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그래서 상을 드렸죠. 네. 김연아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요. 막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황당하대요. 3천만 원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뭐 한간에는 9천만 원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금액이 다 달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녹취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들 동원하는데 돈을 썼다. 이것도 부당한 관행이죠. 민주당이 잘못한 거 맞고 빨리 저는 자백하고 고치를 고쳐서 털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연아 씨는 이건 공천 헌금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매관매직이죠. 매관매직이나 네. 더 경중으로 따지면 이게 더 심한 거죠, 사실은. 네, 일단 그거 오늘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그 사람 네. 1등 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됐습니다. 김연아 투표했습니다. 네. 네. 네, 참고로 이제 베니 대표님하고 저는 내일 나가고 수요일 아침에는 임세훈 소장님 나가죠. 자, 지금 이제 일단 그 변 대표님이 최근에 또 주목이 그거잖아요. 그 오신통 포스트 인터뷰 조자. 와, 이건 진짜 뭐 무슨 아니 주어가 없다고 주어? 하는 그건 거. 그건 조작이 아니라 무슨 지들끼리 그냥 무슨 쉴드 치려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쉴드 치려다가. 예. 그 이야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인정을 하고 지금 오늘 뭐 홍준표든 뭐 태영호 또 태영호까지 또 태영호 등장해. 이건 대통령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 전 걸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석열의 철학이라고 이제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처음에는 근데 윤석열이 말한 게 아니다. 아 근데 윤석열이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윤석열이 전해도 그건 윤석열이 일본의 이 인식을 동의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렇죠.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일본의 생각을 전하는 거와 자기가 내 생각이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책임을 지는 게 더 커지는 건데 그렇죠, 네. 저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저거? 그냥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저거 이제 인터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또 MBC에서 이제 인터뷰를 또 했어요. 왜 이렇게 외신 인터뷰 많이 하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친구다, 프렌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친구가 친구에게 도청 활동하면 그게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막문을 막힌 거니까 아 우리는 뭐 별 문제 없다, 신뢰가 돈독하다. 아니 근데 친구가 왜 도청을 합니까? 그리고 친구 간에 도청하냐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단 국가 간에는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아니 도청은 잘못됐고 네.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 중.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한테 맞아 죽나? 그 정도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아니 미국은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잘했다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당황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MBC에서 이게. 도청임을 인정하고 부른 거잖아요 이미. 네. 그리고 지금 답변도 지금 윤석열도 이게 도청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인정하고 답한 거 같던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했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다고 하니까 웃긴 거죠. 아 그럼 뭐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는 그러니까. 건지 아, 그 정도 얘기하면 맞아 죽냐고 우리 그러니까. 것 같아. 때려 죽냐? 아니 미국이 더 약소국들한테도 사과하고 상대적인 약소한테 사과하고 재발방지 막 이야기합니다. 강대국뿐만 아니라 동맹한테는 안 그런다는 말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데 마음대로 도청하고 오히려 네. 잘했다는 칭찬. 이번 기회로 뭐 더 돈독해졌다 그랬나? 기회가 더 생겼다 그랬나? 정보 공유가 뭐 이제 원활해 됐다고 그러고 아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무릎까지 오히려 미국한테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정보 공유는요, 미국은 네. 원칙은 명확해요. 5 아이즈라고. 네, 맞아요. 완전히 이건 일본도 못 껴. 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자기들끼리 쫙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앵글로색슨 네트워크. 네, 그래만 믿는데, 네. 거기다 윤석열이가 뭔데 정보 공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북핵 대응도 확장 억제라든지 뭐 이런 거 립서비스 정도로 그치는 것 같던데요. 네. 뭐. 핵대핵이란 단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저거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핵을 완전히 대한민국에 터뜨렸을 때 대응하는 방안을 두 정상이 발표한다는 건데 그럼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죠, 서울에다가 쏠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지 뭐 그때 와서 핵 쏘면 어쩔 거야. 서울에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복 문제를 지금 바이든이 얘기해 준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지를? 우린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아, 미국이 쏴줄 거야. 아이고 고마워. 이러니까. 다른 정권에서. 근데 미국마저도 그냥 안 싸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싸도 문제예요. 왜냐면 싸도 다 싸주면 다 죽으니까. 다 죽는 거죠. 여기 불 받아줘 뭐. 다른 정권에서 졌다는 얘기들을 대통령들이 안 떠든 이유는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면 안 되거든. 예. 어쨌든 무슨 짓을 하든 없애겠다는 거니까 저런 얘기 안 하는 거고 저런 거는 우리 밑에서 작계라고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군대끼리 정확히 더구나 주한미군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작전 계획을 짜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건 공개할 것도 없어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저거를 서울을 핵무기로 불받아 만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내일 발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 네. 저거 현실화시키는 거지 저 자체를 현실화하면 안 되거든 저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게 그동안 많은 우리 진보 중도 보수할 것을 적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는 엄청난 위협이니까 일본하고도 무조건 동맹을 맺겠습니다. 네. 바이든 형님. 미국도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확장 억제니 핵대 핵이니 이런 센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무기 엄청 팔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나 전부 다 미국이 투자하게 만드는 요렇게 지금 글로벌 호구로 삼는 것 같아요. 지금 립서비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에 3만 명 들어와 있어요. 네. 관계된 가족까지 합치 20만 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 핵폭탄이 떠지면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저 문제는. 꼭 한다 그러면은 주한미군하고 한국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네. 저거를 마치 바이든의 립서비스를 엄청나게 얻은 것처럼 하면서 자꾸 저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네.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북중로하고 자꾸 한미를 청백점 나눠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박근혜 때 심지어 트럼프 때도 중로하고 협상을 했다고요 이 북핵 문제를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청백점 나눠버리면은 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에 대해서 야 너희 갖고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거의 그런 그렇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러시아는 북한에 모든 무기를 주겠다잖아요. 기술 주겠다 까려면은 자꾸 청백전 설쳐버리면요. 네. 북한 핵을 제거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네. 지금 그 짓거리하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이 이런 데 가가지고. 미국도 원칙도 우리도 우리애와 미국도 원칙이 한반도는 비핵화잖아요. 네. 인정해버리면은 비핵화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저거를 미국이 이미 서울이 불받아든 다음에 보복한다는 거를 떠들기 전에 네. 중국 러시아를 찾아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정리할 생각을 했는데 중국 러시아 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가지 못하잖아 이제. 가지 못하죠. 불타죠.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려가지고. 불태워버린다 했으니까. 지금 우리 러시아 교포들 정말 이례적으로 성명 났고요. 제발 말이 이거야 성명이 이거야 내용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사 영사에서 영사관에서. 블라디보스크 영사관. 영사관에서 네. 이제 교민들 안전을 조심해라. 공문이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의 교민이 위험하다는 거를 우리 국가 차원에서 증명을 해버린 거 그거에 사고친 건 윤석열이니까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 공문이. 네.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에서 지시해서 없애라 그랬다고 지금 네. 나오죠. 그리고 그 변절자 놈들 말이죠. 네. 이 보수 변절자들. 저는 그 얘기 좀 해야죠. 네. 이춘근 박사라고 이제 네. 보수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이고 그 사람이 뜬 이유가 네오콘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오콘은 악의 축을 딱 설정하고 선과학 대결해 지금처럼. 근데 이충근 박사가 얘기하는 그 미어 샤이머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공격적 현실주의라 그래가지고 적과 악은 없다. 순식간에 적과 악은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동맹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막 러시아하고 손잡는 부분들에서 그게 이 지지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에서는 선악대가 아니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아니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끼면 안 된다 이건 선악대가 아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한번 지르니까 갑자기 이충문 박사가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하고 이제 갑자기? 갑자기 10년 동안 떠든 거를 말을 바꿔버리고 지금 난 저것도 꼭 이충문 박사한테 묻고 싶은데 북한 핵을 그 사람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서울 안 터뜨린다. 왜? 김정은은 서울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은 터뜨리지 않는다. 북한 핵은 워싱턴을 겨냥하는 거다. 원래 그렇게 알고 있죠. 국제 정세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죠. 워싱턴을 핵으로 협박한 다음에 서울을 먹겠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저 둘은 왜 서울에 떨어뜨린다는 전제로 지금 성명 발표하냐고. 어? 그리고 북한도 맨날 뭐 북한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지만 야 바보야 남한한테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술적으로 그게 맞는 거지. 예, 지금 지들이 남한 먹겠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서울에 떨어뜨리는 전제로 바이든한테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 이미 주한미군 들어와 있는데 예, 서울에 떨어지면 그 주한미군 박살 나죠 평택까지. 김정일 김정은이랑 협상해본 사람들의 공통 이야기가 만약에 먼저 핵공격이나 선제공격을 하면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그리고 북한을 보복을 엄청나게 하잖아. 그러면 북한 정부 제일 먼저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무모한 작전 못할 거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걸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은 둘이 지금 저거는 핵도 인정해주고 아니 저건 미국에서는 저 상황을 다 알 텐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이가 다 갖다 바치면서 이것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봐라 희한한 놈이네. 근데 그렇죠. 이것만 해주면 돼? 그래? 어 그래 그럼 이거 해줄게. 뭐 말로는 내가 뭘 못해주냐. 그렇죠. 아니 그렇죠. 원래 하거든. 네. 서울에 떨어지면 계속 움직여야 되도록 그래서 주한미군 있는 건데 네, 원래 하던 거 말 한마디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그렇죠. 호구인게요. 지금 바이든이 자기가 재선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했나?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대 정상이 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 아닙니까? 재선 나간다는 걸? 이거 완전 병풍으로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을. 네. 그냥 뭐 한국이 지금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133조, 133조로 미국 일자리 만든다 지금 네, 얘기 나오고 있고. 그거 딱 갖고 가서 그날 터트려주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 거짓말 쳐가지고 네, 매년 원래 8천억씩 하려고 하던 데를 합쳐서 3.2조.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도 김건희가 유치를 많이 했다고. 김건희가 있어, 김건희가. 와, 이거 너무 야, 진짜 미국에 사고 칠 줄 알았더니 정말 또 역시나다, 역시나. 난닝글TV 마티마티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지금 윤석열 하는지 보면 이제 끝이 보는 것 같다. 현재 여기저기서 휩쓰는 데 나오는데 조바심 가지 마시고 지금 세 분 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나가죠. 곧 무너진다. 안진근 임세근 변희재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아무튼 토요일 날은 촛불 집회,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은 서울에서 좌중도 합작 결의대회, 지역에서는 순회하면서 좌우 합작 본국 내에서 지금부터 새로 훨씬 더 키워나갈 겁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전주에서 저희 상당히 한 천여 명 앞에 시민들과 함께 자신감도 좀 더 얻었고요. 좀 그러나 나라와 국민이 망해가니까 조금 더 저희도 힘을 더 내야죠. 속도를 내고. 네, 지금 뭐 CNN이랑 폭스뉴스 페이지를 보면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큰 선물을 갖고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나와 있습니다. 표지에. 뭐가 나와 있냐? 바이든 재선 선언한 거. 제일 크게. 그렇죠. 진짜. 그건 이미 바이든이 윤석열이 방문할 때 바이든이 재선을 하는 거로 뉴스가 붙일 거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신경 안 쓰는 거죠. 신경 전혀 안 쓰는 네, 거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그러니까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름을 자꾸 틀려요. 운이라고 합니다. 운. 프레지던트 운. 프레지던트 운. 이래요. 그러다가 쏘리. 프레지던트 윤. 프레지던트 운. 또 다시 운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이름도 몰라요. 국빈 방문한 대통령을. 그만큼 호구로 아는 거죠. 아니 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내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건희가 소리 지금 그 영상에 엄청나게 보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반말은 아니, 확실하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딱 둘이 손을 얹었잖아요. 그래서 웬일이야? 이번에 제대로 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애국가 끝나니까 김건희 내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계속 이러고 안 내리고 있으니까 멍하니 있어요. 어제 비행기에서 술을 네, 먹었는지. 근데 바로 김건희가 이제 내려 이럽니다. 이제 내려. 이제 내려. 자 차려시냐? 야 내려라. 저는 이제 내려처럼. 저는 야 내려로 들리더라고. 아, 야 내려. 뭐 어쨌든 내리라고 네, 어쨌든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내립니다.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네, 내리대. 와. 아, 진짜 창피하대요. 진짜 가스라이팅 나가나 봐. 근데 그 변절자들은 이번에 네, 미국 그 가서 네,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동 운영한다고 네, 떠들었는데 그다 어디 갔나 그렇게 떠든 놈들. 그거 지금 잠깐만 내일 정상이 만나나요? 내일 발표되나요? 내일 발표하나요? 발표 초문 다 결정 난 것 같은데. 발표 초문 유엔 연설 지금 아니 미국의 연설 초안이라는 거 도는데 사실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너무 너절하죠. 네, 네.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웃기고 근데 초안은 그거잖아요. 별도 성명에 그냥 핵도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그 노력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핵을 쓴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 네. 그 말도 뺐다는 얘기인데. 그 말도 뺐죠. 한국과 미국의 핵을 공동 운영한다?
지금 다 그렇게 사기쳤잖아. 대결자들 지금까지. 공동은요, 무슨. 공동. 바이든 그때 노라고 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조인트 뉴클리어 엑세사이즈도 노 그랬는데 네. 공동 연습도 안 된다는데 무슨 공동 운영이에요. 말이 됩니까? 미국이. 제가 TV 자세히 보니까 그 보수적인 안보 전문가도 어떻게 냐면 두 달에 한 번 전략자가 전화 온 거 한 달에 한 번 보내주겠다 뭐 이런 꼴이라는 거야. 완전 립서비스죠. 대신 니들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출동병 더 내라. 이런 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와장창 때려주고 그냥 뭐 어음도 아니고 무슨 차용증 하나 받아온 거죠. 이 보수 변절자들 놀리면요. 지금까지는 북한 핵이 미완성이고 해체할 수 있다는 전제로 대한민국 비핵화하는 건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내일 발표하는 처럼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대응하겠다. 저거는 핵부유를 기정사실했기 때문에 네. 저러면은 지금 보수론이면요 대한민국 핵무장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완전히 네. 실전할수록. 우리가 가져야지. 뭘 핵을 공동운영해, 공동운영은. 큰일입니다. 아무튼. 안 가길 바랬는데 가가지고 또. 근데 이렇게 윤석열이 나라를 이제 망치는데 윤석열 만세를 하시다 보니까 논리가 자꾸 바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을 때려죽자 했잖아요. 탄핵 국면에서는. 근데 윤석열 만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만세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본인들이 수십 년 주장해오던 것도 다 바꿔버린다. 그리고 하여튼 그 모든 일본에 대한 굴종에게 이런 것들을 미국 가서 미국 핵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걸로 지금 다 거짓말 치고 있었는데 못 가져온다는 게 내일 드러나고 오히려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그러니까 입장문 안 내나요? 네. 변 대표님이 우리 변 대표님까지 허탈하게 만드는 이 미친 보수들 변절 보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중답작 집회팀 임선 수장님은 야 이 새끼들아! 하고 소리도 한번 질렀는데 아 이 새끼들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보수 변절자 새끼들아 이랬죠. 야 그러니까 새끼들아 그랬잖아. 이제 새끼는 욕도 아닙니다. 이제 새끼는 욕이 아니죠. 대통령이 한 언어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정강원도 더 쫓겨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쫓겨나는데 계속 바짓거리 한 덩이 붙잡고 이제 네. 이 후보 단일을 하겠다. 자기 기독당과 국민의힘이 아, 왜 그러는 거야? 200석을 함께 말리겠다. 네. 자꾸 떠들어 대니까 이제 아마 김재원 징계가 확실하게 될 것 같고 네. 정강원은 거의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태영호는 징계가 매우 미미할 거다라는 얘기도 와, 나옵니다. 대놓고 네. 대놓고 이재원이 누구 다 태영호는 징계가 미미하다. 네. 왜냐? 북한에서 배운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이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럼 배지를 떼야지. 얘는 아직 북한 물이 덜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 국민의 대표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배지를 떼야지, 얘는 그러면. 북한에 가든가.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국토와 국가의 상징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알고 잘 대변하는 사람이고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입만 열면 김일성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지를 떼야지. 그리고 요 변절자들이 자꾸 메르켈을 파는데 메르켈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메르켈은 원래 서독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가 목사여서요. 그 교단에서 동독으로 파견 보내가지고 네. 동독에서 기독교 운동을 했던 집안이어가지고 메르켈은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서독에서 그 사람을 그 총리로 뽑아줬지. 공산당 활동에서 쓰면 서독에서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태용호는 공산당 활동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노릇했죠. 개노릇을. 네. 그런 사람을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윤창중이 막 대선 후보. 아, 아 진짜 대선 후보. 대선 후보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이건 윤석열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아. 윤석열 그래도 나만 싸르면 적화 통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화 통일이죠. 네,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이지. 아니 우리 뭐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 전혀 없어요, 여러분. 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탈북자들 피해자들이고 이 사람은 체제의 부역자인데. 이 사람 부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도 변 대표님 방송에서 북한에서도 완전 최상의 기득권이 남한에서도 최상의 기득권 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고압적으로 니들이 잘 모른다고. 북한에서 배운 것이 진실인 것처럼 다 맞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태영호 관련된 대권 플랜이 있기 때문에 태영호를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데? 근데 태영호가 이번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태영호 아니에요? 귀가 기세등등해요. 나는 누구 이번에 말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큰소리 치고 1. 두 번째
나는 그리고 누구처럼 정강훈이 같은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영호도? 어느 정도 돈 받았다고 하던데. 정강훈하고? 예. 아니, 정강훈이 태영호를 간첩으로 주목을 해서. 그냥 다른 극우나 다른 이제 강경 보수 뭐 다른 세력들한테 받았을 텐데 윤석열 찬양 보수 근데 김기현이를 꽂아버린 거 아니에요? 대놓고 디스한 거죠. 디스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광훈이는 태영호로 간첩을 하고 구정했으면 태영호를 쫓아내야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저게 지금 막말하고 다니는데. 종북척결하자며. 아니 심지어 아니, 지금... 전광훈이 집회 그 주제가 종북척결 아닌가? 네. 예, 맨날 아니, 지금 가면 종북이 아니라 아니, 찐북이 들어와 있는데 전광훈이 안다며 간첩이라는 거 왜 입을 안 놀려 전광훈이. 맨날 가면 주사파 척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문재인 구속 주사파 척결이에요. 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사파가. 글쎄요, 내가 옛날 주체사상도 좀 공부했죠.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자. 아니, 실제로 유출됐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응? 그거, 연설문? 연설문이? 네. 근데 그때 그 연설문 아니고 전두환이까지 나온 거니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극우단체로 유출이, 극우 유튜브로 유출이 됐다는데,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이 그 용산 지무실에 내 있는 극우 세력들 있잖아요. 뭐 자유의 새벽대 M1이. 김건희 세력들이 초안 만든 거, 초안, 최종본이 아니라 그게 유출된 거 아닐까 싶어요. 초안이요? 내용이 너무 조잡해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이가 미국 의회에서 발표하기에는 저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초안이 유출됐을 수는 있겠죠. 확정난이 아니라. 아, 또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뭐 유출될 수도 있을 예. 것 같기도 해요. 괜히 얘네 하는 짓 거 보면요. 맞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용산 집무실 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용산 지무실 있는 사람들은 이미 김핵관이나 정치검찰 핵심 세력이 아니면 다 마음이 떠나있다는 이야기도 돌더라고요. 그냥 어영부영. 가장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직, 그러니까 한직이 뭐 대우를 못 받는 직일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서가 의전비서관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빛나고 옛날에는 보람... 다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의전비서관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가 의전비서관실이래요. 그럼 김건희를 비운으로 그 이상한 사진 그거를 견뎌야 되고. 되니까 뭐 이상 화보 찍고 이런 걸 견뎌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네. 네. 어 일단 지금 WP 워싱턴 포스트 망언을 했는데 거기를 아이가 있는 것을 주어가 빠졌다. 네. 여기 그래서 지금 나경원 다음에 역대급 주어 사태다. 네. 오늘 임생선 이야기던데. 그 전부 너무 진짜 황당. 아니 그러고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주워 갖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맞니 아니니 뭐 해가지고 그 말 자체가 문제인데 그 아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유상범위가 없다 네. 그랬잖아요. 주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쉴드 칠 게 없었으면 얘네 생각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어가 아니니 뭐 일반적인 얘기를 했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기자가 본인 들어도 짜증 나는 거예요. 자기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지 몰랐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턴들이 나 바이든도 날리면은 우겨도 그냥 넘어가고 뭐 다 넘어갔잖아요. 가짜뉴스다 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다 그냥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없다고 넘어가려 했더니 이번에 외신에서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먼저 딱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유상범이 아 내가 이걸 마치 이걸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약간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했어요. 미흡했다. 확인 네. 과정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도 나서서 바보 같은 놈들 처음부터 윤석열이 원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용단을 내린 건데 그걸 이상하게 방어를 했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방어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곤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웃긴 게 방금 TBS 제가 라디오 갔잖아요. 네. 거기서 김혜령 대변인이 제 전에 토론하거든요. 그 사람은 유상범 말도 부인해버려요. 뭐랍니까? 주어 없는 것 같대요. 그냥 관행적 표현이래요. 무슨... 윤석열 한 말이 아니라 주 없는 거 맞고 워싱턴 포스트가 인정 보여줬고 유상범도 인정했는데 아니래 그냥 그 김혜령이 아니라고 한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죠 바로 근자감 네. 그 사람인데 와 저는 나와서 이걸 아예 억셉트드로 딱 정확히 번역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는이 아니라서 그런가? 변 대표님이 두 분이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제가 영어 약해요. 근데 변 대표님은 카츠샤 출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아니, 그래도. 저는 한국말 한국말. 네. 한국말. 저는 나와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I accept. 이 지가 얘기하는데 주어가 없으면 지가 떠든 거예요. 일본이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지가 떠는 건데 정확히 저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 말하는 그거잖아요.
MB가 BBK를 내가 만들었고요. 내가 설립했다. 아, BBK를 내가 설립했다. 아니요. BBK를 내가 만들었고요. 뭐 설명평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는이 없다고. 한 거 똑같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또 전 국민 또 듣기 평가, 또 독해력 이번에는 또 하고 있어. 그 100년 전에 대한 사과라 그랬고 떠들었는데 나는 그 사과의 방향이나 뭐 성격은 다 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아베가 위안부 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 뭐 미흡하든 미흡하지 않든 예. 진실화해지라는 만드는 과정에서 그건 왜 그랬냐 하면 그건 나중에 벌어진 일이거든 드러난 일들이 예. 지금 현안이 뭐였습니까 기시다하고 강제징용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피해 전문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인정했으면은 예. 돈을 받던지 사과 받던지 해야 되는데 이거 100년 전이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내리지 말던지 100년 전 거 가지고 왜 소송 걸었냐 하던지 100년 전 것도 판결이 아니잖아요. 나왔는데 네. 그 판결문 가지고 욕을 해야 될 건 일본에다가 근데 100년 전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법원은 판결 내리지 못하게 막던지 차라리 아니 무슨 임진왜란 시대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피해자가 살아계신데 그 100년의 말도 굉장히 곤란하더라고 왜냐하면 실제로는 45년까지 일제 강점 식민 피해가 있으니까 네. 75년 된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살아있잖아. 당사자가. 네. 자식들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다 이제 새롭게 인정된다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요. 지금 이 일본이 좀 재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 하나 늘릴 때마다 다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기 하나 늘릴 때마다. 왜냐하면 그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네.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네. 무기 늘릴 때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은 퉁쳐서 이제 사과 안 받겠다 그러면은 일본은 그냥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지금 일본이 왜 무기가 막혀 있겠어요 이 재무장이 과거 그 침략 범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니까 에이. 그걸 풀어주려 그래더라도 점점 풀어주려 그래도 그때마다 사과해야 돼요 당대마다 다 그 어제 그저께 우리 스픽스 악자 찍고 나왔는데 독일 교포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독일 교포입니다 독일 대통령 매년 사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독일에서 논쟁이 그거래요. 홀로코스트를 이제 반성하는 기념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세냐 논쟁인데 어떤 논쟁이냐면 좀 조용한 곳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대문짝만하게 사람 많이 다니는 거냐 세울 것인데 항상 사람들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세우는 곳이 이긴데 왜냐하면 그래야 반성하고 그렇죠. 그래야 경계가 되고 미래 세대가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윤석열 저는 거의 이제 윤석열은 저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일본 인설, 윤석열 미국 인설이 나와버려요. 이 정도로 해버리니까. 아니,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렇죠. 이제, 그거에다 외교 국방 빼고 국내에 사는지 보면 사람은 아니죠. 이미 네. 사람은 아니죠. 김건희 꼭두각시 아닐까요?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 꼭두각시죠, 그냥. 이거. 아, 이거 드셔야 돼요. 예. 일단, 잠깐, 어느 정도 보니까 7시 됐습니다. 좀 이따, 근데 노디쇼. 네. 오늘 8시. 노디스는 이제 오늘부터 공희준 씨가 이제 예, 아 같이 예, 오 우리 그 패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예 축하드립니다. 공희준 씨를 스픽스는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이 출연하고 조회수가 가장 많은 분이 변희 대표님 박진영 평론가님이고 여성 출연자 중에는 감히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라고 할 수 있죠 노영희 변호사님 등도 잘 하시지만 근데 이 두 분한테 스픽스 잘했죠 자 그러면 우리 변 대표님 또 노디쇼에서 힘내서 하실 수 있도록 자 이게 버섯즙 드셨죠? 버섯즙 경북 상주 청년농부와 정말 윤석열하고 싸우면서 유기농 농사 짓는 우리 광고비도 안 받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네. 이게 잠깐만 이거 따는 게 따로 있을 텐데 이거 따는 게 또 잘못 따졌나요? 이거 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꼭 아 저는 이번에 잘 땄습니다 저는 잘 땄습니다 예. 예. 그렇게 따면 이거 이게 있어요 예 방향 잘 땄고요 아 여기 댓글 중에 이제 제가 하나만 네 임소장 말씀하십시오 선각자님이 고음 중음 고음 세 분 조합이 좋네요 근데 고음이 누구고 중음은 또 누굴까요? 고음이 둘 중음이 하나인데 고음은 제가 확실히 한 명은 알 것 같습니다 고음 한 명은 근데 고음이 한 명이 더 있네 접니까? 중음은 누굴까? 임소장님 접니까? 그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요즘 굉장히 조용해졌고 말수가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참고로. 음성의 그 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 대표님 오늘 중음이었는데 약간 고음도 일부 있긴 했어요. 네. 저 궁금해서 변절 보소들 이야기할 때 조금 그때는 톤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드셨죠? 산삼순백하고 말보험 체크.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광고 1분만 하고 1분 봐주셔야 되냐면 이게 많은 진보개혁 윤석열 쌍 유튜브 도와주시는 중소기업이잖아요. 1분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분 보고 오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역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희 세 사람에 대한 의리로 애정으로 거의 안 나오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햇살 담은 버섯 농장 정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지난 좀 백봉 뭐죠? 복병 옹골계. 백봉 옹골계. 거기 미디어 측 광고를 하나요? 그분들 혹시? 아니요, 광고를 안 하는데. 네, 그냥 변 대표님 좋아하신 그 중소기업 네, 도와주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그분도 이제 우리랑 비슷해요, 노선이. 네. 그래가지고 이 맨날 이거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네. 저랑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분이 막 예를 들면 최우한테다 공짜로 보내고. 네. 안소련님한테도 좀 보내겠다는 거 미리 줬다, 내가. 네. 한번 농장에 놀러 오라 그러죠. 농장에. 아, 농장에. 거기 가면 좀 홀리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홀려서 저기... 이렇게 막 집도 사고 알도 사고서 손에 가득 들게 온다라는 제가 예, 제보를 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사셨다면서요, 변 대표님 가죠. 근데 이렇게 저는 변 대표님 그 중소기업 많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 네,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씨 같은데요. 실제 몸에도 좋던가요? 백봉호골게. 저는 딱 몸에 받아서. 아, 백봉호골게. 제가 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네. 10년도 젊어졌다. 네, 네. 백봉호골계. 광고비를 안 받지만 우리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일품만호, 우리 해운대 일품만호도 광고비 안 받고 우리가 광고를 네, 해드렸죠. 그거 진짜 맛있죠, 그 갈비는. 네, 거기는. 네. 사실 근데 사실 거기는 현장 가서 먹으면 좋은데. 더 맛있고. 예, 부산 해운대 부산까지 가 있는 거. 이제 갈비찜으로. 이제 갈비찜은 되는 건 없는데 만약에 한우로 먹겠다 그러면은 현장 들어가서 먹어요. 아. 백봉호골계는 춘천인가요? 춘천인데 거기는 이제 그거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약재가 비슷해서 네. 근데 집은 약재인데 알은 그냥 먹으면 돼요. 계란 같던데. 네, 계란처럼 먹으면 돼요. 계란. 네, 알은 그냥. 예, 네, 근데 닭이 아니라 새라는 거잖아요. 네, 라면에다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알은. 근데 닭이 아니라 새라는 거죠? 네, 새예요. 오골계는 오골계지만? 네, 아니, 오골계가 아니고 새예요. 이름이 개 오골계라는 거. 아, 그때 설명한 네, 20분 네, 했잖아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오골계로 오해하실까봐. 백봉 오골계라는 새입니다. 네, 그거는 저기 농장은 백봉도가에서 네. 백봉도가 검색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는데 알은 뭐 저렴하니까 예. 알을 그냥 좀 고급 계란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 변 대표님 노디쇼 보내드리고요. 내일 내일 9시쯤에 소리소리 안변의 토크 변희재 안진거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임세은 식당 디너 금요 디너 서영교 최고위원이 나오시죠. 네. 아, 이번 주, 아, 네. 예. 네, 성규 최고원하고 임세훈 소장 굉장히 친하다고 소문 났던데. 아, 그 오시는 김에 그 강민구 대표 그거 좀 취하 좀 해달라고. 이제는 뭐 약간 법적 분쟁이 네, 있나 본데. 그 쌍욕을 퍼봤나 보더라고. 그 요즘 여성한테 쌍욕 퍼면 지역경 나오거든요. 네.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강민구 대표님 쌍욕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신사적으로 저는. 저희는 쌍욕에도 그 분야는 네, 김영민 목사님. 윤석열 개새끼야! 해놓고 아내우 구보님이 네, 방송에서 네, 이야기한 걸 들었을 뿐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욕은 이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들은 거 얘기하죠? 저희는. 들은 거. 아니면 대통령이 말한 거 정도. 지난 일요일 전주집회 미디어치랑 안닝을 TV에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재밌게. 마지막에 또 그래요. 윤석열 개새끼야! 하신 아내우 구보님이 저기 또 계시네요. 하면서. 손혜원 씨한테도 쌍욕을 퍼봤는데 아. 손혜원 씨는 고소장을 쓰려다가 그냥 우리 연합하니까 빼줬기 때문에 서영교 최고한테도 좀 잘 말씀드려서 그게 예전 일이죠. 예전 일. 사과문 받고 여성한테 쌍욕 퍼면 안 되지. 예예예 좋습니다. 그런 중재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 바른말 고운말을 쓰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말을 더 함부로 하니까요. 자, 오늘 그럼 마무리하고 내일 소리소리에서 변희 대표님 저보고 금요일날 임세은 식당 금요 디너도 많이 와주면 좋겠고 어저께 임세은 소장님은 라이브 방송까지 하셨는데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마지막으로 그 계획과 그 인사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전주 집회 갔더니 저는 이거 누가 쓸데없는 얘기 맨날 해서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저 붙잡고 왜 요새 라방 안 하냐 계속 한 몇 명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좀 잠도 안 해서 어제는 한번 켜봤고요.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지만 제가 또 일정이 또 워낙 많고 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는 못하지만 기회 될 때마다 뭐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완전히 뜨셔가지고 시간 진짜 바빠 보이시더라고 제가 보기에. 아, 이제 집안일도 많고 예, 이래가지고. 다른 유튜브들이 연합 방송하자고 막 제안해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아, 예. 자, 팬들께서 마무리 간단하게. 네, 저는 이제 7시 50분에 노디쇼, 네. 노디쇼에 공유준과 함께하니까요. 네, 스픽스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7시 50분 스픽스. 네. 그리고 내일 아침 소리소리 금요일에 임세은 식당. 내일 낮 12시에 티키타카인데 그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스픽스 12시 임세은 신입 저랑 신입이 티키타카인데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와서 응원해 주세요. 우리 묵묵하게 항상 저희를 함께해 주신 인사이트 TV 24,000 명 돌파했는데 좀 더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시고요. 텅디피디님 마지막으로 수고 많으신 하실 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네,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만나요.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